안녕하세요. 경기도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보내고 2020년 경자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1일 화성에서는 2020년 새해의 힘찬 시작을 위해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동네 정보통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건강검진, 금연 등은 새해 계획의 첫 번째 목표죠. 특히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며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아직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두꺼운 점퍼와 목도리로 무장한 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깨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곳은 화성에 위치한 서봉산인데요. 지난 1일 새해 첫날을 환하게 밝힐 태양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두꺼운 점퍼와 목도리, 모자로 꽁꽁 둘러쌌지만 볼에 파고드는 추위는 쉽게 가시질 않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과 체조로 해돋이를 보러 가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2020년 화성시와 같이 잘 어울려서 화성시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새해 첫 해보고서 소원 빌려고 올라가니까 좋죠. 아, 우리 가족 애들하고 다 가족 건강한 게 최고죠 뭐. 드디어 산행이 시작되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손전등과 옆 사람에 의지한 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추위와 어둠에 발걸음은 더디지만 새해 첫날이라는 뜻깊음과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한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가벼운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를 향해 손전등도 비춰줍니다. 다른 사람의 앞을 밝혀주자 자신의 앞까지 밝아지는데요. 어둠을 핑계 삼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도 살며시 잡아주는데요. 목표는 오로지 하나. 함께 정상에 올라 새해 첫 해돋이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다가 모처럼 운동을 하니까 너무 활력이 생기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을 다짐하러 왔는데 이제 아침부터 나오니까 이제 또 상쾌하고 또 기분이 또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40여 분을 부지런히 걸어 도착한 정상. 생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해돋이를 함께하기 위해 서봉산에 올랐는데요. 멀리 바닷가나 특별한 장소를 가기보다 우리 지역 내 고장에서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물씬 느껴집니다. 어느새 짙은 어둠은 물러서고 서서히 하늘이 밝아지는데요. 푸른 하늘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쾌해지는데요. 하지만 새벽까지 맑았던 하늘이 갑작스럽게 흐려졌습니다. 기상변화로 인해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대신 새해 첫눈이 포근하게 내리며 시민들을 감싸줍니다. 2019년에 시험을 잘 못 봐서 2020년에는 잘 보려고 해보러 왔어요. 저희가 2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가족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새해 소망이 있어서. 이 멋있는 이 광경처럼 즐거운 한 해 되세요.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커다란 해는 볼 수 없었지만 하얀 눈이 화성시를 하얗게 덮는 멋진 광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그림 같은 풍경에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연신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며 지금의 순간을 남기는데요. 우리는 올해도 건강, 행복하고 즐겁게 화이팅!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가족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내려오는 산길. 몸은 힘들었지만 가벼운 마음만큼 발걸음도 상쾌한데요. 서로에게 올 한 해 잘 되라는 덕담을 나누며 특별한 한 해를 기대합니다. 가서 정말 재밌었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이 새해를 아주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건강하게 잘 살자. 2020년을. 힘든 산행을 마쳤으니 맛있는 아침을 먹어야겠죠?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떡국.
따뜻한 떡국 한 그릇으로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었던 몸을 녹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한 대 어울려서 먹으니 그 맛이 더욱 좋은데요. 아빠랑 같이 걷고 떡국도 같이 먹어도 재밌었어요. 매년 새로운 활기를 서봉산 둔방과 그다음에 떡국으로 채우고 있어서 너무 기쁨이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 염원을 담은 2020년 경자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각자의 소망을 담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는데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녀가 태어나갖고 며칠 안 됐거든요.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하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뜨거운 태양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꿈꾸며 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올 한 해도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